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북한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용소인 명간 수용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화성 제16호 관리소라고도 불리는 명간 수용소는 여기 함경북도 명간군 부화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명간군의 과거 이름이 화성군이었기 때문에 화성 수용소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요, 동서로는 30km, 남북으로는 무려 20km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교도소 또는 수용소라고 합니다. 부지 면적은 549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요. 이 명간 수용소는 북한 체제의 반대 세력에 대한 숙청 및 응징을 위한 북한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 정치범들을 북한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어떤 독재체제가 공격받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 정치범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농장감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면적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보시는 이 사진이 명간수용소의 대략적인 경계를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보다시피 크기가 엄청납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이 위성 사진이 상공 43km에서 내려다 본 건데요. 노란 선으로 표시된 구역의 남북이 최장 20km, 그리고 서북쪽과 동남쪽을 사선으로 연결한 길이가 최장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냐 하면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90% 정도 되고요. 대전 면적의 약 105%니까 대전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넓은 지역의 울타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 놓았냐면요, 가장 안쪽에는 약 5m 폭의 가시나무를 심어 놓았고요. 그 다음으로 나무와 풀로 위장된 함정, 그 함정 아래에는 대못을 박은 통나무를 설치해 놓았고요. 그리고 센서가 달린 통제선을 두르고 그 바깥으로 경비대의 순찰로와 약 2.5m 높이의 전기철조망을 둘러두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요, 명간 수용소의 경계와 경비초소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 남쪽에 이 유일한 출입구로 보이는 게이트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수력발전 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수용소의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가드포스트라고 경비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표시해 놨어요. 보시면은 이 수용소 남쪽 지도에는 경비초소가 좀 촘촘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는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수용소 북쪽 지역이 탈출하기 더 어려운 지형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수력발전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용소 내부를 흐르는 이 개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력발전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이 수로를 통해서 쭉 연결된 곳에 보면은 수력발전 시설이 건설되어 있는 것을 구글어스 상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수용소 내에는 이렇게 어류를 양식하는 양식장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수용소 한 곳을 폐쇄하면서 이곳 명간 수용소가 시설을 확장하면서 이런 양식장 같은 것들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명간 수용소가 위치한 지형을 보면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남동쪽으로만 길이 하나 이어져 있고요, 북쪽으로는 해발 1854m의 감토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해발 2205m의 만탑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만탑산 너머로는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이거든요. 그나마 동쪽이 조금 낮은 지형인데 여기도 동쪽에 연대봉이 해발 742m, 등대산이 해발 1261m고요. 남쪽으로는 해발 1668m의 기운봉이 버티고 서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사실상 천연 요새와 같은 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명간 수용소는 개천 제14호 관리소, 청진 제25호 관리소와 함께 100% 완전 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명간 수용소는 가장 끔찍하다는 평가인데요. 바로 옆에 풍계리 핵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소들이 대부분 몇 기업의 감시망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여기 명간 수용소는 특히 핵시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감시가 철저해서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해요. 또 이곳의 위치가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개마고원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탈출을 해도 얼어 죽기 십상이죠. 이 명간 수용소의 남쪽에는 상용반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용자들을 기차에 태워 풍계리로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산길을 통해서 가면은 바로 풍계리 핵실험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거든요. 이 1번 핵실험 갱도에서 수용소 내에 수감동 지역까지 직선으로 약 10km 정도 된다고 해요. 보시면은 이 중간에 산길이 있거든요. 이 험준한 산길을 통해서 여기 핵실험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지하 핵실험 시설을 짓기 위한 강제 노동에 동원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 수용자들에게 방호복 같은 게 제공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처참한 인권유린의 현장이죠. 이곳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차라리 삶을 포기하는 게 편하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 명간 수용소의 수용자들은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사능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핵시설의 보안 문제 때문에 이들을 살려서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시설이 폐쇄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들은 함께 몰살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남북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고 해도 가장 먼저 공습을 받을 곳이기 때문에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명간 수용소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북한의 요덕 수용소나 아오지 탄광 같은 곳이 유명하잖아요. 사실상 여기 명간이 최악의 수용소라고 할 수 있는 게요. 다른 곳은 살아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내부 실상이 어떤지 증언 같은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물론 뭐 어디든지 그 실상이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명간 수용소는 아직 탈출해서 살아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수용자가 아니라 뭐 간수나 관리자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보안 문제 때문에 북한 보위부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기서 탈출해서 외부에 소식을 알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각 건물의 위치나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지금 위성 사진만 보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이 명간 수용소는 청진 제25호 관리소와 함께 정치범 본인만 수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가족들은 개천이나 요덕, 회룡 수용소 등에 따로 수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정치범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과 같은 공간이라도 있다는 그 위안마저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출감이 가능한 혁명화 구역은 폐쇄를 하고요. 종신수용소인 완전통제구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간수용소도 완전통제구역인데요. 이 혁명화 구역은 완전통제구역에 비하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존재하지만 완전통제구역은 철저하게 희망의 싹이 잘린 곳입니다.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겨우 목숨만 부지할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식량만 제공받으면서 평생 강제노동을 강요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그 노동을 하는 탄광 지역으로 보이고요. 옆에 노천광산이 확인이 되고 있죠. 연기가 나는 것이 어떤 제련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북한이 혁명화 구역을 폐쇄하고 완전 통제 구역으로 만든 이유는 이 혁명화 구역 출신들이 출감한 이후에 탈북을 해서 어떤 북한 수용소 내의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3년 한 보도에 따르면 인권유린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요덕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고 명간 수용소로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덕 수용소는 석방된 탈북자들로 인해서 수용소 내부의 인권유린의 참상과 위치 등이 알려지면서 김정은 정권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정치범이라고 하면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북한 과학원 농업연구원이었던 탈북자 이민복 씨의 수기를 보면요. 이분이 연구활동을 위해서 다니면서 이 수용소 인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한 게 있어요. 북한에서 가장 처참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정치범들이라고 합니다. 직위가 높든지 낮든지 간에 이 김씨 일가의 권위를 훼손시켰다고 비춰진 사람은 용서 없이 자비 없이 처단된다고 합니다. 또 이 정치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처벌을 받는데요. 정치범으로 규정이 되면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회생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또 경제범은 아무리 형량이 많다고 해도 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어서 또 살아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만 정치범은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요. 또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30분마다 한 번씩 어떤 감시를 하는데 이 도망간 정치범이 시간상 얼마 못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외곽을 완전히 포위하고 장기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출한 정치범이 숨어 있다가 어떤 배고픔과 추위를 못 견뎌서 움직이는 순간 무조건 총살이 된다고 해요. 그 정치범들은 자기들이 갇혀있는 수용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끌려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탈출을 하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그 유사시에 적에게 수용소가 함락될 경우에는 정치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집단 폭사시킬 장치와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최대의 감옥, 세계 최대의 수용소라고 하는 북한의 명간 수용소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 참혹한 북한 인권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